네, 저는 스팀잇에 이제 스팀을 처음 알게 된게 2016년 4월, 정확히 4월인데요. 사실 그 전에 비트쉐어라는 거를 하고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스팀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지나쳤다가 한 열흘쯤 있다가 다시 코드도 보고 내용도 봤을 때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백서도 본격적으로 읽어보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증인은 이제 제일 우선되는 최우선 과제가 블록 생성을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자기 보안, 서버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고, 다른 증인들과 이제 버전도 맞추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각종 경제 정책들이나 아니면 여러 뭐 블록체인 파라메터들이라고 하죠. 뭐 블록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16년 4월 그때 시작할 때부터 4월 말에 이제 증인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저는 이미 비트쉐어에서 비슷한 거를 해봐가지고 이거 해보면 또 이건 재밌겠다 해볼만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사실 그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어떻게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몇 년간 할수 있게 돼서. 네, 노드 구축을 먼저 해서 투표를 받기 전이라도 자기가 블록을 생성할 준비가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노드가 준비가 안 되는데 투표를 받으면은 계속 블록 생성을 못하는, 놓쳐서 네트워크를 좀더 느리게 만드는 그런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퇴출이 가능해요. 그쵸. 자꾸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증인 한다 그러는데 왜안 하냐. 그러고도 이제 투표를 걷어들이는 거죠. 한 달에 최소 3,000불 정도 나가거든요. 예. 그 정도 나가는데, 그게 순수하게 서버비 아니고, 왜냐하면은 서버를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증인들이 평균적으로 3개 내지 4개 이상 돌려요. 메인 노드, 백업 노드 하나 내지 2개 정도, 시드 노드 하나. 거기에 추가로 서비스 운영한 사람들은 풀 노드 하나 추가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제 그쵸. 스팀을 제가 그때 옛날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스팀 파워 형태로 한 7,500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자기가 모든 블록을 생성을 다 했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았을 때인 경우고 네. 그쵸, 네. 그건 다 이제 공개가 되니까는 아마 네, 정확한 숫자일 거예요. 지갑 내역이 네. 네, 그게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스팀잇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노드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고요. 왜냐면 그 노드가 연결된 게 스팀잇.com이 그 노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스팀잇.com을 다른 노드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작동하고 그러는 상태인데, 그 노드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스팀에서도 계속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좀더 모듈라이즈 해가지고 누구나 더좀 서드파티를 만들면서도 다른 노드 운영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증인의 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들웨어나 이런 뭐, 풀노드를 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죠. SMT는 다르게 말하면은 스팀인데 스팀에서 돌아가는 스팀의 클론 같은 존재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미? 옛날에 그 오스틴 파워나 미니미 같이 그런 작은 스팀인데 근데 재밌는 건 SMT는 스팀의 경제 모델과는 다른 모델을 예를 들면 선형 보상 대신에 재고 보상을 택할 수도 있고
뭐 큐레이션 보상을 많이 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트윅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면에는 각 커뮤니티들이 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어느 경제 모델이 나오는지 경쟁도 해보고 그렇게 비즈니스 접목시키고 그런 걸 가능케 하는 코인 토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토큰이 이제 ERC20, 이더리움의 ERC20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게 ERC20 갖는 기능은 뭐 전송 아니면 뭐 ICO 관련해가지고 이제 넣고 ICO에 대한 그런 특별한 계약들이 좀잘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토큰인 거죠, 프로토콜인 거죠. 근데 이제 SMT는 그거와는 달리 이제 뭐 전송이나 이런 기능이 있지만은 플러스 거기도 ICO도 있고 스팀의 그런 보상 체계 있잖아요. 컨텐츠를 올리고 투표를 하고 받는 그런 특별한 스마트 컨트랙이 딱 내장에 빌트인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만들지만은 그 토큰이 아주 제너럴한 토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주문할 수 있는 토큰이 아니라 스팀 같은 목적성을 특별히 갖는 토큰, 하지만 거기서 조금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토큰이 되는 거죠. 저는 첫째로 이제 그렇게 언론사, 노출을 중요시한 언론사가 그걸 하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언론사의 기사를 뮤트해버리는 부작용을 낳아서 더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안 좋게 결론이 날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벌게 한게 아니라 기사를 노출시키고 자기들의 뭐 표현이나 이런 영향력을 좀더 이렇게 높이고 싶은 의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반대로 흘러가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좀 정화나 이렇게 커렉션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사용자들이 그냥 뭐 다운버팅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뮤트를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아주 구체화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제 스팀의 제일 큰 특히 KR 커뮤니티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는 컨텐츠 기반 한 그룹 있고 투자를 더 중시한 한 그룹인데 이 둘을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둘을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어떤 비즈니스 사업가들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가지고 컨텐츠 투자자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연결해주고 투자자들이 또 그걸 유치를 해가지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보상해주는 그렇죠 그런 시너지를 일으키는 브릿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찾아 나서면서 서포트하고 하는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스팀 머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팀잇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어필하는 좀 스팀 블록체인 상의 모델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르게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은 스팀의 뭐 투자 모델로서 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 예를 들자면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아는 바로는 테이스팀 같은 데도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는 하겠지만은 그런 데도 뭔가 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끌어오면서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려고 하고 계시고 기타 많은 분들이 또 스팀헌트도 그런 그 시도를 하는 거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찾아보면서 제가 좀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